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삼촌 만두에 맥주 마셨어. 그럼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거야? 너 그 전교 3등 때문에 빡쳐했잖아. 아니 뭐 빡쳤다기보다는 질투한 거지. 내가 너한테 호감 있는 상태잖아. 근데 막 둘이 썸 있었다고 하고 내 앞에서 손도 잡고 그러니까 싫더라고. 근데 내가 질투란 걸 처음 해봤거든?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. 찌질해. 기분 완전 그지 같아. 아, 뭐 그래서 뭐, 어? 기분 그지 같아서 호감 있단 말 또 취소하려고?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좀 어려워. 양가 감정 배웠잖아. 정반대의 마음이 동시에 생기는. 내가 지금 딱 그래. 사는 게 힘들다고 약 먹고 일도 쉬고 있는 주제에 자꾸 너가 생각나고 너가 걱정되고 심지어 질투 따위에 사로잡히는 거.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고 잘 모르겠어. 나도 그래. 이럴 때 아닌 거 알면서 내 마음은 뜻대로 안 되고. 아, 그래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은데 다 참고 있는 거야. 하고 싶은 말이 뭐가 그렇게 많길래? 있어, 그런 거. 아, 왜? 뭔데? 그냥 하나만 말해봐. 너 좋아해. 야, 만두를 왜 버려? 어? 버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설레서, 아니 놀래서.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진짜 너 때문에 버텨. 넌 꼭 누군가가 처방해준 약 같아. 나 PTSD 있어도 병원 안 간 거 너가 나한테 약 같아서. 이 무너진 마음을 자꾸만 일으켜줘서. 그래서 안 간 걸지도 몰라. 이 힘든 일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제대로 얘기할게. 오락실 노래방 같은 데서 말고. 뭐야, 이런 거 하면 누가 설렐 줄 알고.